이상 살아서 뭐해. 그래, 끝내자. 여기서 다 끝내는 거야. 야! 나는 정읍에서 사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양조장에 다니시며 직조업을 하셨고 어머니는 신발 가게와 빵을 만드시며 자영업을 하셨다. 내가 중학교 2학년이 될 무렵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시면서 행복했던 우리 가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서울외대에 합격해 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 이모댁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직업군인의 지원에 하사관까지 하며 학업을 마쳤다. 그 후 현대자동차 영업관리직으로 취직한 나는 높은 판매 실적으로 회사에서 인정을 받았다. 아, 자기야. 아, 우리 자기 오빠가 만난 지 100일 기념으로 오늘 차 한 대 쏜다. 뭐야? 아, 오빠, 내가 그렇게 좋아? 어, 이쁜 건 알아가지고. 나 아무거나 골라도 돼? 아이, 그럼 아무거나 골라봐. 그럼 난 무조건 큰 거. 어서 오십시오. 아, 저 여기서요 제일 비싼 차 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아, 네, 고객님. 요즘은 스포츠카가 대세입니다. 1992년 올해 최신상 스쿠프 터보로 국내차 최초 터보 엔진을 넣어서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어머머머, 오빠 괜찮다. 그 정도는 돼야 내가 타주지. 그지 자기야, 이거 얼마예요? 700에 에어백, ABS, 센서에 풀옵션으로 1,000만 원 되시겠습니다. 무슨 차값이 집안 채값이야. 전세값이네. 자기야, 이 스포츠카는 우리 자기 체구가 작아서 안 맞아. 조금 아담한 걸로 가자. 응? 그럼 이 모델은 어떠십니까? 이것도 700. 고객님? 포니는 어떠세요? 이 차도 좋습니다. 그럼 포니로 갈게요. 자기야, 이 포니는 어때? 아니, 아 뭐 오빠가 골라주는 거니까 내가 탈게. 그럼 여기서 옵션은 어떻게 할까요? 옵션이요? 네. 아, 여기 이 에어백은 빼주세요. 그리고 이 ABS도 필요 없고 센서도 뭐 혹시 창문이 수동이면 더 싼가요? 그리고 자기야, 에어컨 꼭 있어야 돼? 아니, 창문 열고 달리면 굳이? 뭐? 창문을 열어? 아, 나 진짜 이씨. 너 타. 너나 타 이씨. 내가 너 때문에 기서기도 차고 왔는데 앞으로 다시는 전화하지 마. 어? 전화하면 죽어 이씨. 아, 나 진짜 우리 기동 씨한테 전화나 해야 되겠다. 아니, 자기야, 아니 가발 뭐? 아니, 우리 이 차로 할 거예요. 자기야, 이 가발 가져가. 자기야, 같이 가. 이번에도 한 건 하셨네요. 축하해요, 심 대리님. 아, 대리님 덕분에 우리 정읍 지점이 이번에 판매 왕이에요. 정읍에 있는 택시 회사들까지 우리 심 대리님이 꽉 잡고 계시니까 영업은 걱정 없네요. 아니에요. 택시 회사에서 다들 우리 차를 잘 아니까 우리 차만 찾는 거죠. 우리 차가 워낙 성능이 좋잖아요. 아, 참! 아까 조아택시 사장님 전화 오셨는데 심대리님이 이번에도 자동차 관리 잘해주시고 서비스가 좋다면서 견적서 뽑아서 방문하시래요.
아, 알겠어요, 미스강. 이번에 우리 정읍 지점이 전국에서 1등 한 거 축하하는 의미로 한 턱 쏘세요. 잠시만요, 미스강.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라고요? 재원이 형이요? 둘째 형은 술에 취해 도로바닥에서 잠이 들었다가 지나가던 자동차 바퀴에 끼어 15m를 끌려가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 일이 있고 몇 해 지나지 않아서 나는 결혼했지만 3개월 만에 이혼했다. 한국이 싫어져 중국으로 건너가 어학연수를 받고 그곳에서 식당과 학원을 차려 중국과 서울을 오가며 살았다. 2010년 강남에서 변호사를 하던 큰 형이 이혼 후 담도암에 걸려 세상을 떠났고 몇 해 뒤 엄마는 중증치매로 요양원에 들어가셨다. 2019년 2월 10년 만에 비자 문제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작은 누나와 대화하던 중 누나는 내가 자꾸 말을 더듬는다며 병원에 데리고 갔다. 내가 치매래. 이게 말이 돼? 내가 이렇게 젊은데 저 사람 돌팔이 아니야? 우리 다른 병원 가보자. 재훈아, 다른 병원 가도 똑같아. 내가 치매라고? 너 왜 이제서야 나타나? 아니, 중국서 생고생하고 이 지경이 되도록 도대체 뭐 한 거야? 엄마도 치매로 저 지경인데 너까지 어떻게? 너 중국서 번 돈도 한 푼도 못 건진다며? 걱정하지 마. 내가 누나한테 빌붙을까 봐? 뭐?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그냥 내가 죽어버리면 되지. 죽으면 될 거 아니야. 너 왜 이러는 거야? 나도 힘들어. 큰언니도 대학 교수님 뭐니 하더니 뭐 원불교? 성직자? 그 나이에 결혼도 안 하고 있고 막내 오빠는 이혼하고 우울증에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쩌라고! 재훈아, 너까지 이러면 안 되잖아. 그만해. 그만하라고. 내가 없어지면 될 거 아니야! 재훈아! 어, 왔니? 엄마, 재훈이 왔어. 엄마 막내 아들. 누구?
누구세요? 어머니, 저 왔어요. 재훈이. 난 잘 모르겠는데 날 아세요? 엄마. 엄마, 재훈이 오래 못 봤지? 재훈이 중국 갔었잖아, 엄마. 엄마, 우리 재훈이 고생하다 왔는데 막내 손 좀 잡아봐요. 아니, 왜 이래요? 알지도 못하는 남정네 손을 내가 왜 잡아야 돼요? 아니, 엄마. 괜찮아, 누나. 어머니가 기억이 안 나서 그래. 기억나면 얘기해. 아휴, 나 머리 아파서 누워야겠어요. 엄마, 저예요. 막내 재훈이.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왔죠? 우리 엄마. 지금이 오히려 편하고 행복해 보이네. 아버지 먼저 보내고 우리 키우고 사시면서 고생 참 많이 했는데 엄마 그래 잊어 다 잊어요 마음에 담아두고 사시면서 얼마나 힘들었어. 차라리 잘 됐어. 엄마한 잘 됐어. 근데 엄마 나도 심해래. 엄마 아들 재훈 치매래요. 나 우리 엄마 얼굴도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내가 엄마 아들인 것도 기억 못하면 나 어떡하지? 무서워 엄마. 엄마 아들 재훈 이제 정말 어떡해 엄마. 아휴, 막내 왔냐? 어머니가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면 나를 알아보시곤 막내 왔냐 하셨다. 나는 그런 어머니를 안고 한없이 울었다. 치매 진단 이후 치매 교육을 받으면 좋아질 거란 작은 누나의 권유에 치매 교육센터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항상 들르는 단골 식당이 생겼다. 아주머니, 저 또 왔습니다. 어서 와요. 오늘도 돈가스 맞죠? 제가 계속 돈가스만 시켰나요? 오늘은 칼국수 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려요. 우리 집 칼국수도 맛있죠. 내가 맛있게 한 그릇 내올게요. 근데 이 동네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자주 보내요. 이 동네는 무슨 일을 이렇게 자주 와요? 아, 저,
저기 제가 여기 치매 교육센터를 다니는데 제가 치매라네요. 아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미쳤나 봐. 젊은 사람도 치매예요? 치매 맞대요. 정밀 검사 다 받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치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낫는 거예요. 예? 아니, 어떡해요?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 교회로 와요. 우리 목사님이 그 치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로 오면 암도 낫는데 그까짓 거 금방 나아요. 예? 아니, 그래요? 거기 교회가 어딘데요? 기쁜 소식 강남교회라고 양재동에 있어요. 예, 여기 마포에서 강남이면 너무 먼데. 아이고, 와봐요. 와보면 안다니까. 망원역에서 기다려요. 내가 차 가져갈 테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잘 생각했어요. 아, 배고파 이모. 여기 돈가스 두 개 빨리 만들어주세요. 왔어요. 잠깐만 기다려요. 치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식당 아주머니의 강렬한 한마디가 집에 오는 내내 귓전을 맴돌았다. 식당 아주머니의 소개로 2019년 9월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강남교회로 향했다. 오전에 박옥수 목사님 말씀을 듣고 교제를 받으면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말씀의 세계가 너무 분명하고 정확하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다. 로마 3장 24절은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예수님 우리를 죄를 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은혜로 은혜라는 건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값없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값없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준 그 피로 내 죄가 사해진 그 사실을 마음에 연결할 때 그때 진정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아직 안 가셨네요. 오전부터 쭉 교회 계시던데. 예, 목사님. 저녁 예배도 보고 가려고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모든 게 새롭네요. 목사님께서 오전에 교제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하죠. 저는 아까 박옥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제 자신이 죄인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자신의 생각을 믿으니까요. 예, 말씀을 듣다 보니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더라고요. 이제 믿어지십니까? 성경 안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 내 생각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 제가 교회를 껍데기로만 다녔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라고 이사야 55장 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무너뜨리시고 그 무너진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일을 하세요. 예, 목사님. 진짜 이런 세계가 있었네요. 하나님이 이런 세계를 주시려고 내 생각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교만한 저를 꺾으시고 낮추셨나 봅니다.
아, 그래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인간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내 생각을 믿는 겁니다. 나는 죄가 있어. 죄가 있으면 죄인이야 하면서요. 예, 목사님. 너무 쉽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말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네요. 야 임마, 네가 이단 접착이다. 이단이 뭔지 나 아냐? 디도서 3장 11절을 보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라고 돼 있어. 목사님이 말씀하신 한 구절만 듣고도 난 이해가 가더라.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지. 아무튼 난 됐어. 너같이 목회하는 사람의 한마디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잖아. 지금 교회에서 목회자 포럼 하는데 너도 와서 박옥수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봐. 그래? 알았어. 생각은 해볼게. 그래 성민아, 또 통화하자. 아,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아, 나 배고파. 아 이런 필요한 밥을 안 줘. 할머니, 근데 제가 복음 전해드린 거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꽃분이 할머니 죄를 다 가져가신 거요. 아, 내 허락도 없이? 아, 누구 맘대로 가져가? 아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할머니 죄를 다 씻으셨다고요. 아유, 다 알아들었어. 아 그러세요? 아 이제 아 깨끗하니 죄 씻었으니까 소고기 먹으러 가는겨? 아 네 그럼요. 할머니 같이 가요. 아유 만나겠다. 아이고 맛있어. 나는 목회를 하는 친구를 찾아가서 CLF에 초청하며 하루하루를 소망으로 산다. 절망 속에 있던 나에게 치매는 큰 축복이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해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과 교회 앞에 정말 감사하다. 보이지 않던 내일이 이제는 행복과 기대하는 삶으로 바뀌었다. 제2의 삶은 나에게 선물과도 같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